예, 천자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0강째입니다. 79강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안문자재 개전적성이 북쪽지역이라면은 오늘은 곤지갈석 거야동정은 남쪽지역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오니까는 곤지란 말은 곤명지 저 운남성에 있습니다. 운남성 곤명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곤명지 줄여서 이제 곤지라고 그랬고 갈석산입니다. 산 이름 갈석산. 그 다음에 거야 클 것참 적어도 거대하게 넓은 들판 지평선이 보이는 일출일몰이 보이는 넓은 들판. 그 다음에 동정은 동정호.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가 동정호라 그러죠. 첫 번째로는 청해성에 있는 청해호. 두 번째가 장강 남쪽 상해 쪽에 있는 그 동정호. 세 번째가 동정호 옆에 있는 백려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중에서도 동정호가 아주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동정호 주위에 수많은 이 누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누각을 배경으로 많은 시인 묵객들이 거기에 가서 시를 읊조린 게 지금까지도 전해오죠. 그게 동정호입니다. 동정호. 일출일몰이 보인다는 그 넓은 동정호. 자, 거기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할 게 거야동정이니 또 곤지갈석이니 이거는 이제 주로 남쪽 지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정호 이야기 나왔는데 동정호를 배경으로 한 시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소상팔경이라고 있는데요. 소상팔경. 아주 아주 유명한 소상팔경 시가 전해오고 그 다음에 동정호의 많은 누각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세 개 꼽으라 그러면은 강남 3대 누각 즉 동정호를 배경으로 한 3대 누각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황학루라는 게 있습니다. 황학루 황학, 말 그대로 누른 확. 확 나오면 전부 이게 신선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학루 전설 이야기, 지금도 동정 황학루에 가면은 그 전설 이야기 학을 크게 누른 확을 밖에다가 조형물로도 세워놨고 안에 그림으로도 그려놨습니다. 자, 황학루가 아주 멋진 그 동정호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서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황학루를 배경으로 아주 당나라 때 최호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었죠. 최호라는 시인이 지은 황루 시가 너무너무 잘 지어가지고 200이 동정호에 가서 이 동정호 황루에 가서 시를 한 수 지으려고 탁 세상을 떠올리는데 이미 최호라는 시인이 시를 한 수 딱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200이 천하에 이 이상 더 잘 지을 수는 없다 하고 붓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죠. 그 황루, 우선, 칠은 율시로 되어 있는데, 자, 네 구절, 앞에 네 구절은 제가 아주 명시라서 제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적어볼게요. 석인 이성 황학거. 석인 이성 황학. 이때 석인 하면 황후의 전설 이야기거든요. 어떤 도사 한 분이 이 부부가 술집을 하고 있는 이 황후, 허름한 황후 근처에, 즉 동정호 근처에 이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술집을 하는데 이 도사가 와서 술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술값 대신에 벽에다가 황학을 그려줬답니다. 그래서 황학을 그려주고 박수를 치면은 그 황학이 나와서 춤을 춘다 하고는 도사는 떠나가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러서 술도 마시고 또 학이 춤추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장소가 아주 유명한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그 도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학을 타고 하늘로 가야 되겠다 하고 박수를 치고
학에 나와서 학을 타고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게 해서 거기다가 누각을 지었는데 그 누각이 황루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전설적인 이야기지만은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화가 전해 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때 석인 하면은 그 도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석인이 옛날이 석인이 이성 이미 타고 그죠? 황학. 황학을 타고 그 가버렸대요. 석인 이성 황학. 그러니까 가버렸으니까는 차지 이 땅에는 공연이 남았다. 공여, 황학로. 자, 보십시오. 이 땅에는 공, 밑에는 공연이 부질없이 이렇게 합니다. 남았다. 황학로만 남았네. 이렇게 되거든요. 석인이성, 옛 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으니까 이 땅에는 공연이 황학로만 남았네. 그러니까 황학이 한번 날아가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황학 일거 불부반 황학 일거 불부반 황학이 일거 한번 날아가버려서 불부반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으니 백운 천재 공유이다. 백운 흰 구름만 천재. 천재라는 말은 이때는 제자가 실을 제가 아니고 해 제자예요. 한 해 두 해 할 적에 천재 하면 천년 이 말. 흰 구름만 천년도록 공연이 유유하게 떠 있네. 유유. 요 뒤에 이제 네 구절이 돼 있는데 워낙 유명한 앞구절을 보면은. 석인 이승 황학, 이 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리고 나니 이 땅에는 공연이 황학만 남았네. 황학이 한번 떠나간 후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만 찾는도록 공연이 둥실둥실 떠가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시에 우리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안 쓰는데 이 시에는 지금 황학이 세 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들어있어도 전혀 이상한 데가 없어요. 아주 그래서 명시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게 황학루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또 우리 악양루라고 있거든요. 악양루. 자, 악양루. 자, 악양들판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악양루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남 함안에 가면요 악양루가 하나 있고 경남 함안에 악양루 그 앞에 있는 함안천이 흐르는데 그 함안천이 그 유명한 우리 처녀배사공 노래 배경이 됐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자, 그 함안에 가도 악양루가 하나 있고 또 경남 하동에 가도 하동에도 악양루가 있습니다. 악양루 그 악양루. 중국에 있는 동정호를 본따가지고 호수가 있는데 그 못 호수에 세워진 누각이 악양루거든요. 하동에 있는 악양루하고 동정호가 역시 중국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동정호라 그럽니다. 동정호 악양루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니까 혹시 시간 나신 대로 하동에 있는 악양루와 동정호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악양루 하면 또 두보시가 유명하잖아요. 시로는 두보시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악양루 기문을 지은 사람이 송나라 때 그 유명한 범중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양루 밑에 가면 범중음이 적은 악양루 기 주간 책을 만들고 뭐 여러가지 이 서예 작품이 많이 보이고 전시를 하고 또 악양루라는 시를 남긴 두보 역시 온율시 시가 있는데요. 그 시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석문동정수 옛날에 동정호 물 내가 듣기만 했는데 금상악양루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악양루에 올라가서 동정호를 찾아본다 보니까 오초동남탁 오나라하고 초나라가 동남쪽으로 즉 동쪽은 오나라 그 다음에 남쪽은 초나라 이렇게 동정호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두 나라가 탁
갈라져 있다 이 말이죠. 5초 동남탁 근곤 일리아부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즉 이 말은 낮에는 해 또 밤에는 달 달빛이 그 동정의 일리아부 항상 밤낮으로 떠 있더라. 노병유고주 이 두보가 노병의 이 동정호에서 이 배 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노병 늙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유고주 내한테 남아 있는 거는 오직 이 조각비 하나 가족을 태우고 배 위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노병 유고주 육마 관산북 육마 전쟁하는 그 말이 육마가 관산 저 변방 관문 부근에서 관산북 관산북 쪽에서 전쟁하는 말들은 아직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빙헌 채사류 난간에 기대서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아주 아주 유명한 시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워낙 유명한 시가 돼가지고 저도 이거를 종종 외워보기도 합니다. 성문 동정수 옛날에 동정호 물 내가 듣기만 했다가 금상 악양로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악양로에 올라가서 동정호 물을 바라본다. 올라가 보니까는 5초 동남탁 오나라고 초나라가 동남쪽으로 이렇게 경계로 나눠져 있고 근곤 일리아부더라 하늘과 땅이 해와 달이 밤낮으로 부 이 동정호에 떠 있더라. 노병유 고주하니 노병에 병이 들어서 내한테 남아있는 거라는 오직 이 외로운 배 하나 노병유 고주 육마 관산북 육마는 전쟁하는 말을 육마라 그러거든요. 관산 북쪽에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육마 이어지고 그러니 빙헌 기댈 빙자에 난간 헌자 난간에 기대어서 채사류 눈물을 흘리노라 하는 아주 우수에 어린 이런 동정호 악양루에서 두보가 읊은 시가 망고절창으로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유명한 악양루 세 번째가 이제 유명한 등왕각이라고 있습니다. 등왕각, 등왕은요, 등왕, 한고조 유방의 아들, 유방의 아들 등왕이라고 있거든요. 그 등왕이 다스렸던 남쪽 동정호 부근에 있던 그 땅을 다스렸던 등왕. 그 등왕이 동정호 변에 이 누각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등왕각입니다. 이 등왕각 하면 또 아주 유명한 우리 당나라 초기에 시인이 있었는데, 왕발이라는 시인, 왕발. 당나라 초기에 사대 시인 하면은 왕발, 노조린, 양형, 낙비왕 이렇게 네 명을 초당사글이라 그러거든요. 당나라 초기 초당사글. 왕발, 양형, 노조린, 낙비왕 그중에서 왕발의 사람. 왕발의 사람은 천재였는데, 젊어서 29인가? 천재에서 29살에 물에 빠져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왕발이 하룻밤 사이에 순풍이 불어가지고 이 남창 700리를 순풍이 불어서 등왕각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등왕각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즉석에 바로 등왕각 서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등왕각 하면 왕발 아주 유명한 그런 등왕각 장편의 서문 기를 등왕각 서문 시를 적거든요. 또 이 등왕각에 또 유명한 게 그 등왕각 기문을 또 당나라 말기에 또 한유 선생이 짓습니다. 한유의 등왕각 기가 또 명문장으로 유명하고 당나라 초기에는 이 왕발이라는 이 학자 왕발이라는 시인이 남긴 등왕각 서가 유명하고 그래서 이거로는 동정호 3대 누각이다 이렇게 지금도 칭송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수없이 많겠죠. 그 넓은 호수 일출 월출이 보인다는 이 넓은 호수를 배경으로 누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누각이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유는 그 누각에 들린 시인 묵객들이 얼마나 많이 갔느냐 가서 얼마나 많은 시문을 남겼느냐 망고절창의 시를 남겼느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누각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빗대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무리 집이 누추하더라도 그 집 속에 누가 있느냐 즉 그 인간 누가 있느냐 그 인간이 문학이 살아있느냐 즉 마음속에 가슴속에
만권의 독서를 한 문학이 살아있는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인가? 철학이 살아있는가? 이 문사철을 보게 되거든요. 이 문사철이 우리 유학자들의 또 로망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사철이 살아있는 집은 아무리 누추하고 허름한 집이라도 그 집은 명문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누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누각 중에서도 그게 누가 들러서 누가 아름다운 시, 문장, 기문, 서문 이런 걸 짓느냐에 따라서 그 누각이 빛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중국 관련해서 대표적인 3대 누각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를 하나씩 볼까요? 곤. 곤자는 위에는 해 일이고요. 밑에는 견줄 빗자입니다. 자, 원래 이게 벌레 곤자예요. 벌레. 곤충 할 때 있습니다. 곤충. 곤충, 곤자. 벌레 곤. 해야 되거든요. 자, 왜 벌레인가 하면 위에는 해 일이니까 따뜻한 양기운, 따뜻한 기운. 이런 걸 받아서 견줄 빗자가 두 개. 요거는 사람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쫙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빗자가 신할비, 마늘비, 견줄비, 뭐 도울비, 여러 가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하늘에서 볼 때 위에, 밑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마치 벌레 같이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벌레곤이라고 하고 또 이거를 또 우리 맛곤이라고 돼요. 맞이. 제일 맞이를 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중에 해가 태양지정이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큰 양기운.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해니까는 그래서 맞이가 됩니다. 이때는 맞이곤. 그래서 맞이와 동생할 때는 곤제라 그러거든요. 우리 중용책에도 곤제로 나옵니다. 자, 벌레곤, 맞이곤 이렇게 쓰이고요. 참고로 우리 곤충할 때 곤자는 벌레 곤자는 또 하나 더 있죠. 자, 요 벌레 충자 한 개 있으면 요거는 벌레 회자입니다. 벌레 회 단독으로 쓰이면요. 요게 이제 붓으로 쓰이면은 벌레 충이라고 하고 단독으로 쓰이면은 벌레 회라고 그럽니다. 자, 두 개 쓰면요. 이제 많잖아요. 벌레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곤충 곤자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곤충 곤자고. 그럼 한 개 더 있으면요. 이렇게 쓰면 이제 벌레 충자가 되죠. 자, 그래서 곤충할 때 요거 두 개하고 요거 세 개 쓰면은 곤충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또 앞에 요 곤자를 쓰기도 하고. 곤지. 모지자 보이시죠? 물수의 오른쪽에 있는 어조사 야자. 요 어조사 야자는 이 상형으로 구불구불한 모양. 그게 야자입니다. 자, 우리 보통 잇기야, 잇기야 그러는데 어조사 야자로 쓰이는 요거는 모양은 구불구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하게 생긴 물이 들어가 있는 못.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 지자에도 보면은 흙토의 오른쪽에 야자가 들어가잖아요. 요 땅 지자도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은 높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겼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땅은 지라 그럽니다. 그럼 땅곤은 뭐냐? 땅곤은 땅에서 하는 역할. 그게 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땅의 역할. 그걸 곤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땅은 지라 그럽니다. 제1강째 우리 천지현황 할 적에 하늘 천 땅지 할 때 이거 다 설명을 드렸죠. 자, 뭐 짓자. 그럼 갈자 보겠습니다. 갈자. 갈자 돌석에. 자, 오른쪽에 요거는요. 어찌갈 이렇게 쓰이잖아요. 어찌갈 또는 빌갈. 빈다는 뜻도 있고 어찌 부사로 어찌라는 뜻도 있고요. 위에 있는 거는 가로왈이고요. 말한다는 뜻이고 밑에 요거는 요거는 사람 사람 모양 안에 있는 요거는 죽을 망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는 빌린다는 뜻입니다. 빌개자입니다. 빌개 빌개 이렇게 되죠.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빌개
요거에다가 위에 가로와리 이렇게 딱 붙으면 요거는 빌갈자가 되거든요. 빌갈. 파생에서도 어찌갈. 이렇게도 쓰이고요. 자, 이제 앞에 돌석이 붙어가지고 비석갈 그러잖아요. 비석갈 하면은 보통 비석은 죽은 사람한테 많이 씌워주니까는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빈다. 또는, 명복을 빈다. 명복을 축원한다. 그 사람을 기린다. 이런 뜻으로 지금 돌석에 이 빌갈자를 붙여서 비석갈이 되거든요. 자, 비석에도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석비가 있고요. 요거는 비석비. 요 비석비는 위에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것을 비라 그러고요. 위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긴 것을 갈이라 그럽니다. 비갈. 묘비명. 묘갈명. 할 때 요거 쓰죠. 그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것은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 지붕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집안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면 돈이 좀 더 들겠죠. 그래서 보통 비석에 보면은 지붕이 없는 것도 있고, 지붕이 있는 것도 있고. 둥근 모양에는 지붕을 세울 수가 어렵겠죠. 둥근 모양은 그냥 둥근 모양 그대로 세워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갈, 돌석자. 돌석자는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했던 요거는 높은 언덕 한자. 높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있는 돌멩이 모양입니다. 밑에 이거는 돌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덕에서 떨어져 있는 돌멩이 모양에게 돌석.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겉자. 겉자. 우리 세금자 없어도 이게 클 겉자잖아요. 클 거. 잘 만들어다 뜻도 되고. 장인이. 장인공이 붙습니다. 장인이. 가운데는 이거는 손이에요. 장인이 손에 도구를 들고 있는 모양.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에도 클건데 앞에 세금자를 붙여가지고 요것도 클거로도 씁니다. 그 새로 크게 잘 만들었으니까는 아주 강하다, 단단하다, 강한 쇠거라고도 하고 클거라고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거야 할 때는 크다는 뜻이에요. 넓은 그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덜 그걸 거야라 그러거든요. 단단할 거, 클거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들야자. 들야자는 원래 저렇게 안 썼습니다. 들야자는 이 들이니까 숲이 있고 그죠? 흙토. 요게 원래 들야자입니다. 자, 저 교회 땅에 숲이 우거진 들판, 숲이 우거진 뭐 임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야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야자로 지금 대신 쓰는 거죠. 파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과 숲이 있는 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바꿔 쓴 거는 이제 소전, 그 진시황, 진나라 때 소전체부터 이제 조 야자가 나오거든요. 그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이제 소전체 하면 우리 진시황 때 이사를 시켜서 문자를 통일했죠. 그 문자 통일할 적에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자, 물수에 함께 동자. 자,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 때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 그래서 물수에 같을동 함께 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있는 곳에 함께 산이 가는 한 마을이 형성된다. 그래서 골동으로 하잖아요. 골동. 즉, 또 그 물이 마을을 함께 공동으로 살고 있는 마을 속으로 통과한다. 그죠? 그래서 통할 통도 됩니다. 통찰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통찰. 그 다음에 통촉하여 주십시오 할 때의 통. 그때는 통할 통자거든요. 물길이 마을을 통과한다. 통한다. 이런 뜻이고. 또 우리 골로 하면은 물이 흐르는 곳에 함께 사는 곳에 골이 생긴다. 그때는 골동이 되는 거고. 정자 보세요. 동정할 정자. 요거는 집엄이라 그러죠. 붓으로 집엄자 그죠. 안에는요. 안에는 조정 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합쳐가지고 떨정이라 그러죠. 떨은 떨인데 무슨 떨인가 하면은 조정의 관리들이 써있는 집에 있는 떨.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떨정. 그래서 안에 있는 조정 정자니까는 발음 요소도 되지만은
또 뜻으로 보면은 요거는 집이고 관청을 나타내는 집이고 밑에 조정이니까 즉 조정의 뜰 신하들이 그 조정의 뜰에서 임금과 같이 뭐 경 뭡니까 그 정사도 토론하고 하는 그런 뜰 뜰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큰 집에 있는 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는 북쪽 지방을 배웠고 오늘은 남쪽 지방에 있는 동정호까지 배웠습니다. 거야동정, 곤지갈석, 곤지, 곤명지. 곤명지 또 한무제 때 유명하죠. 한무제 때 이 장 안에다가 지금 쓰한 장 안에다가 그 운남성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운남성하고 통행을 하기 위해서 곤명지를 뭐 만들었다. 곤명지 큰 호수 같은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전 물에서 전쟁하는 수전을 뭐 이겼다 연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남성에 있는 그 곤명지를 본따서 그대로 만드는 것이 곤지 즉 한무제가 이 인공으로 만든 인공으로 판 곤명지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곤명지 그다음에 갈석 갈석산이라는 산 이름이고 그야 지평선에 보는 남쪽의 엄청나게 넓은 평야, 그다음에 거대한 우리 동정호 이야기, 동정호의 3대 누각, 황학루, 악양루, 동원각 하는 3대 누각 이야기도 잠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